숙명인지 운명인지 증시 불확실성은 우리가 감내하고 인내하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 시즌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 실적 성적표에 그 답이 달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박정식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이번 주 내내 굵직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호실적을 기록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요소들이 있을지 좀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부터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현대건설이 실적 발표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을 언급을 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현대건설이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난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력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3일 날 H2 현대일렉트릭이 실적 발표가 납니다. 하지만 이쪽 섹터는 이제 이미 상당히 많이 주가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제한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4일 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언급드리는 종목들은 전년 대비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24일 날에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LX 하우시스가 전년 대비 좀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저평가 상태는 아니죠. 하지만 덩치가 크고 시장에 좀 인기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력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보다 덩치가 좀 작고 그다음에 좀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력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26일 날에는 이 자동차 섹터와 그리고 조선 섹터가 실적 발표가 나는데 제일 먼저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를 먼저 좀 보면 전년 대비 적자 폭이 상당히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후 좀 이제 주가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제 25일 현대차, 26일 현대모비스 실적이 발표가 나는데 이미 이제 자동차 섹터는 오늘부터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일정 부분도 눌릴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반등력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이제 25, 26일 날 발표가 나는데 마찬가지로 이 현대중공업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이 25일 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전날부터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대규모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6일 날에는 이어서 삼성중공업이 이미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강력한 상승력을 한 번 정도 만들어냈죠. 그리고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재차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그런 종목들 쭉 정리해드렸으니까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업종 중에서도 대형주,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 반등 세력이 올라탈 수 있을지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고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자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 기업 중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지 힌트를 좀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 3사 실적이 향후 3년 동안 계속 좋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달부터 현재까지 10개월 정도의 가격 조정을 거의 수십 퍼센트 정도의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신사업도 진행하지만 기존에 좀 철강 쪽 사업 영역에 대한 매출액이 올해 1분기 예상 매출 약 19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6천억 정도로 우리 작년 4분기 영업이익 3천억 대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배 정도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주가는 과거의 고가 76만 원 고가 대비 거의 마이너스 45% 폭락한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종목을 배터리,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 1분기 실적이 견고하고 앞으로도 향후 3년간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주가는 고가 대비 약 반토막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 저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미 시장에서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서 고점인 종목들을 제외하고 저는 배터리, 우리 2차전지 관련된 우리 포스코 홀딩스 종목을 우리 철강 플러스 2차전지 관련된 관심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 종목이 우리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견고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좀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종목의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2,300억 정도, 매출액은 5조 2천억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1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영업이익 증가량이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면서 향후 3년 동안 실적이 증가될 것이다. 그런데 주가는 작년 고가 대비해서 동사도 역시나 80만 원 대비 마이너스 50에서 60% 폭락한 우리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3분기 실적이 점점점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바닥에서 추가 낙폭을 가져갈 가능성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액 가능성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큰 종목들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은행주 섹터 좀 봐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은행주 비중 확대 시기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심해야 된다. 즉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우리 금융주들 그리고 뭐 은행주들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초특급 호재에 반응해서 그동안 수백 퍼센트 넘는 폭등이 선제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된다면 부동산 PF 문제가 부각되고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지금은 호실적이지만은 나중에는 대규모 적자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 쪽에 대거 투자를 했는데 자, 미국이나 뭐 해외 경기가 좋아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다행이지만은 그 부동산이 이제 가격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손실로 잡히게 된다면 지금은 실적이 좋지만 미래 시점에는 자 고금리 국면에 따라서 우리 뭐 건물이나 토지나 버티지 못하고 경매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면 우리 대형 금융주들이 부동산 PF 여파로 인한 좀 가격 조정이 또 이제 실적 충격이 실적 초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고점에 무리하게 추격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관망하시면서 부정적 의견들, 긍정적 의견들 분석하시고 조정 시 적정한 가격 수준까지 판단하셔가지고 빠졌을 때 다시 7월 달부터 내년 1월까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은 과대낙폭에서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파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워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오늘 시장에서도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정식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 확대해야 될까요? 저도 뭐 같은 의견입니다. 이미 이 고금리 시대를 이제 맞이해서 은행주들의 실적 상승 여과, 뭐 저평가 메리트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올해 초부터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감안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기 지연으로 이번 시장 반등력과 같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승력이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한 6만 원에서 한 8만 원, 즉 정고점에서 이번에 좀 조정받은 국면까지 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횡보 국면이 단기적으로 등락이 좀 거듭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력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그동안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 서서히 지금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그런 국면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민경철 전문가께서는 PF 리스크 이 부분이 좀 답답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고 그리고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했을 때 차익 실현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전략을 보태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업종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음식료 쪽도 최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떨런지 자 박정식 대표님부터 좀 살펴주시죠. 일단 뭐 음식료 업종은 최근에 좀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제품 단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로 인해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에 발맞춰서 이미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빙그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최근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막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오려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농심과 대상입니다. 라면으로 유명한 농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미료로 유명한 대상. 그래서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단기적인 수익 한번 챙겨보시고요. 또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 저평가 국면에서 수급이 붙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크라운제가 해태제가 싶은 대한제분인데 뭐 바닥권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는 의심류 업종,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미리 선점하고 싶으신 종목 분들은 이런 세 종목을 먼저 선점하셔서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음식료 섹터 안에서도 제품 판매가 잘 되면서 원가 안정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외식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엇갈리는 분위기인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안정적인 네. 투자처를 원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가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반도체나 이런 쪽은 사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퍼포먼스가 나중에 이제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점에 잘못 물렸을 때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는 반면에 우리 식품 관련주들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온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큰 드라마틱한 이제 대형주의 폭등은 개인적으로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평가된 식품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한번 갈 때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은 샘표 식품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동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정도로 식품주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이제 스몰캡 종목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주기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주가가 50% 이상 이제 시세 분출 나왔다가 무너졌다가 또다시 50% 이상 시세 분출이 나왔다가 무너졌다가를 작년 하반기에 두 번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한 번 이제 총 세 번 우리 근 1년 동안의 시세 분출 1억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한번 눌림목 자리에서 네, 눈치 보기 장세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식품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데 대형주들 조금 엉덩이가 무거워서 조금 가벼운 종목들을 좀 공략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샘표 식품 종목을 25,000원 기준 잡고 25,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에 우리 저점 매수 관점으로 관심 있게 좀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중국의 해운, 조선, 물류 이런 쪽에 불공정 무역 조사를 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업체들 반사 이익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적단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는 들려오는 듯 하는데 이것도 좀 잘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선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산업에도 사이클이 돌고 우리 조선업 사이클도 이번에 조금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경기가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었던 시기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2007년도까지 글로벌 경기가 호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선박회사들이 수주를 많이 넣고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제 선박이 많이 이제 제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도 20년 정도 타면 폐차를 해야 되듯이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하는 사이클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해운 운임이 상승하면서 우리 해운사들이 이제 조선 발주를 최근에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 살아남은 해운사들이 해운 운임 상승에 대한 수혜를 얻고 해운 가격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선박에 이제 대출을 하면서 우리 조선 3사들에 대한 수주와 매출액이 점점점 향후 3, 4년 동안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일단 조선업 특성상 실적이 견고하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은 기존 수주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이 실적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보통 대형 선박을 설계하는 데 1년에서 1년 반 실제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제조 과정에서 또 1년에서 1년 반 정도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선주는 지금 당장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빠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3, 4년 길게 바라보시고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문제가 딱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을 친환경 엔진으로 바꿔야 되고 엔진 교체 시기 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박정식 대표님, 이 조선주도 슈퍼사이클이 과연 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뭐 조선주 이미 슈퍼사이클 지난 2021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 일부 종목들은 흑자 전환을 벌써 진행을 했고 올해는 대규모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조선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엔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엔진 관련 종목을 좀 보면 일단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이 조선 엔진 쪽에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힘센 엔진 브랜드를 제조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닥권에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거치고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고 투자 주체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좀 수급 포지션을 상당히 매수 포지션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같이 모아가신다면 조선주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 때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HD 현대중공업 말고 뭐 하나 엔진이 있는데 이미 이제 이쪽은 많이 좀 부각을 받고 자산 대비 시총도 상당히 높은 형국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HTX 현대중공업, HTX 엔진이 있는데 이미 이제 H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들어서 부각을 받고 있는 국면이고 HTX 엔진은 아직까지 부각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종목들도 한번 같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민경철 전문가님 조선주의 탑픽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네. 조선주 탑픽은 저도 HD 현대중공업을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동종목이 실적 개선 폭이 다른 조선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이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동사의 이제 실적이 마이너스 8천억 정도 적자가 21년도에 기록을 하다가 자, 2007년도에는 네, 영업이익만 2조 2천억 정도로 실적이 마이너스 8천억에서 2조 원대로 실적이 증가되는 모멘텀이 앞으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뭐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자, 11만 원 수준까지 조정 시 추세 하단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켓 이슈는 실적 시즌에 단단하게 채비할 수 있게 실적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 옥석거리기 확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 그리고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